세력들은 하루빨리 사퇴하라면서 이른바 좌파 청산을 선언했습니다. 야당은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. 오늘 첫 소식은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김대중, 노무현 정권 때 각 분야에서 등용됐던 인사들은 사퇴하라며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습니다. 김대중,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국가 사회의 각계각층의 중요 자리에 광범위하게 남아서 이명박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조직법 난항, 인사청문회 파행 등 새 정부 발목 잡기도 이들 때문이라며 인적 청산과 동시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좌파적 법과 제도 역시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도 전 정권에서 일한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정치적 상식이라고 밝혀 안 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나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. 민주당은 한나라당식 색깔론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답다고 반격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0년 중 6년간 국회 일당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이 함께 처리한 법안들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정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몰살시킬 듯한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은